예, 오늘은 그저 그 7을 8은 그 8번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데 원래 뭐 오늘은 조금 거의 다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 풀지 않고 중간에 중요한 내용들만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다풀 수가 없다. 그지? 자, 근데 앞에 그 여러분 그 총칙은 한 보면 그죠? 총칙은 여러분 책 순서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책 순서 쫙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무슨 변동, 권리 변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행위, 법률 행위, 그지? 자, 그 다음에 무슨 표시, 의사 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대리. 그 다음에 무효 취소. 뭐 공부한 사람은 이거 아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보관. 무슨 행위의 보관? 법률행위의 보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권리 변동까지 넣어서 보면 몇 파트로 나눌 수 있다? 여섯 파트로, 그지? 근데 요 권리 변동은 요 옛날에는 시험 문제 잘 나왔지만, 근래에서는 시험 문제 거의 잘안 나온다. 이게 보통 한 5년마다 한 문제 정도 나올 똥말똥 이렇게 하는데, 우리 책에는 항상 있다 하고, 권리 변동은 항상 권리 변동 내용은 기본이다 하는 거. 뭐다?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의사 표시, 대리, 무효 취소 보관인데, 여기 어쨌든 총칙은 몇개 나오냐면 10개가 나오는데, 몇 개? 10개가 나오는데, 주로,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온다. 무슨 행위?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취소는 뭐, 한 개, 부관 한 개. 때로는 부관은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보통 법률행위가 한두 개고, 여기에서 묶어서 5개 내지 6개 나온다. 결국 그러면, 총칙에서는 핵심이 어느 게 핵심이다? 의사표시하고 뭐다? 대리가 핵심이다. 그지?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하고 대리인데, 이런 법률행위는 만약 이게 5개 나오면 법률행위는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그럼 예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죠? 시험에 나오는 거 대충 뭐할수 있다? 예상할 수 있는데 꼭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는지 알수 없지만, 요 법률행위에서는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몇 조? 103조와 104조. 몇 조? 103조와 104조. 요둘 중에 한 개는 꼭 내는데, 여기서도 어느 걸 훨씬 더 많이 낸다? 103조는 무조건 낸다. 몇조 가지고? 103조 가지고 낸다고. 그럼 103조 나오면 주로 104조는 잘안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법률행위에서는 이제, 그럼 법률행위를 또 이제 법률행위 나눠보면, 법률행위의 의의, 종류, 세 번째 요건, 그지? 네 번째 뭐, 목적. 그럼 주로 나오는 거, 아까 요 목적에서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럼 이 103조 주소가 어디냐면 여기다고, 그지? 사회적 타당성 몇 조? 103조와 104조. 이거 무효인데, 여기서 한개 내고, 요 적법, 가능, 가능에서는 이제 불능을 가지고 내고, 그지? 적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단속 규정인데, 여기서는 주로 단속 규정을 가지고 잘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단속 규정은 우리 그대로 뭐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런 거 그지? 요런 거 가지고 낸다. 불능에는 두 개가 있지. 무슨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그지? 원시적은 뭐 무효, 후발적은 뭐 유효 요런 거 가지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확정 가능인데. 확정 가능은 뭘 가지고 내냐 하면은, 언제까지 확정 가능하면 되는가? 언제? 장래에. 무슨 기까지? 이행기까지. 그지?
확정 가능은 무슨 뇌예? 장뇌. 그럼 나중에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여러분 항상 배운 거 가지고 해야 된다. 배운 거는 배운 거고 문제는 문제 따로 이러면 안 된다고. 확정 가능 장뇌 무슨기까지 이행기까지. 그래서 승립시의 확정 승립시 가능해야만 위하다 하면 OX? 그렇지 X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그 다음 요건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지. 요건에는 승립요건과 효력요건인데 주로 효력요건을 가지고 잘 내는데 특별적 효력요건인데 요 효력요건에서 항상 언급되는 게 어느 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치 그런가? 그런 거 그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효력하고 관계 없지만 효력하고 관계 있어야 되는 거 어떤 게 있노? 유언에서는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은 효력과 관계 있다.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뭐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된다? 뭐 가지고 문제 푼다? 배운 거. 자꾸 그 배운 걸 연결시키면 60점 넘어가는데 금방 제가 설명할 때도 배운 게 생각이 나야 되고 설명하는데 배운 거는 배운 거고 문제는 여기서 처음부터 풀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그저 1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지금까지 6월 달까지 열심히 공부해 놓고 문제 풀 때 그거는 어디에 맡겨 놓고 전당포 맡겨 놓고 문제는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고. 뭐 한 걸 가지고 푼다 항상. 자꾸만 배운 걸 갖다 연결시키면 몇 점 넘어간다? 60점. 근데 배운 거는 어디에 맡겨 놓고 전당포에 맡겨 놓고 문제는 문제 따로 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도 보면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은 문제 풀 때 문제는 문제만 가지고 따로 푼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변동? 권리 변동, 법률 행위, 의사 표시, 대리, 무효 취소, 보관.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다음 권리 변동. 자, 권리 변동은 무슨 변동? 권리 변동은 자, 한번 보면 자, 뭐 필기할 필요 없다. 발생, 변경, 소멸인데 여러분 발생은 원시적, 승계적, 그지? 원시적은 절대적, 승계적은 무슨적, 상대적, 그지?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요 상대적은 승계, 상대는 다시 이전, 설정, 그지? 이전 제목에 답이 있죠. 여기는 처음, 여기는 타인, 처음부터 무슨 건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이건 처음에 있다, 없다? 없다? 처음 취득했다? 여기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타인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전. 받으면 한쪽은 취득, 한쪽은 소멸. 글자 가지고 기억해야 된다. 이전 받으면 한쪽은 뭐? 소멸, 한쪽은? 취득. 이거는 타인의 소유권에다 설정?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은 뭐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맞습니까? 예. 설정함으로써 뭐 받는다? 설정한 사람은 취득하지만 소유자는 소유권 뭐 받는다? 제한받는다. 무슨 물건 취득? 제한물건 취득.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하고 갑이 어리 그거 기억 못한다. 철생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아까 타인의 소유권 있다. 이전 받음으로써 받은 사람은 뭐? 준 사람은?
그럼 타인의 소유권에다가 설정? 설정한 사람은 뭐하지만? 취득하지만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고 뭐 받을 뿐이다? 제한받을 뿐. 그렇게 한다고. 끝. 그럼 이전에는 두 개. 특정 승계와 포괄. 선생이 아 어떻게 설명하는가? 선생이 설명, 선생이 갑이 어제 그래요. 그거 기억하면 안 된다. 그거 못 한다. 왜 시험 당에 생각 안 난다고? 요거 요 있는 그대로 글자 있는 가지고 변경 주체 내용 작용 주체 하면 누구 사람 권리자, 소유자, 다시 권리자, 소유자, 사람, 물건은 그대로 있고 소유자만 바뀌었다. 어떻게 그걸 주체 변경? 어떻게 하면 주체 변경? 소유자 어떻게 하면 바뀌노? 이전. 그래서 주체 변경은 무슨적 취득? 이전적 취득과 동일하다. 이전적 취득은 전부 다 뭐만 바뀐다? 뭐만 바뀐다? 소유자만 바뀐다. 다른 말로 뭐만 바뀐다? 사람. 그렇지. 문제풀이다. 내용의 변경은 잘 봐라. 이거 가지고 답한, 이거 가지고 답한다고 치면 너무 갑이 을에게 해가지고 답 못 맞춘다고. 갑이 을에게 할 때는 알죠. 문제 맞춰봐라. 못 맞춘다. 이게 번지수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내용의 변경은 내용 글자 가지고 공부해라 했지. 그지? 내용 양 질 양은 갖다 붙이는 것 첨부 질 승질 승질이 바뀌는 것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손해배상. 손해배상. 원래 뭐 해야 되노? 채무 이행해야 되잖아요. 이행 안 하니까 뭐로 만족하노? 돈으로. 그러니까 질적 변경은 대표적으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거 하고. 그지? 예. 질. 그 다음에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지? 이런 거. 요거. 요거 두 개 잘 낸다고. 그 다음 작용의 변경은 어떤 게 작용의 변경이고 강해지는 거 뭐 하는 거 앞에 소멸했다 2순위가 몇 순위? 1순위 그 순위 변경 우리 순위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순위 변경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당권의 순위 변경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작용의 변경이지 또 강해지는 것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등기. 그걸 뭐라고 그러노? 공부 좀 할 때 그냥 책만 읽지 말고. 왜 저가 자꾸만 찡그리냐면 뭐 하니까? 답답하니까. 저는 답답할 거 없습니다. 나가보고 끝난다, 요 강의실에. 여러분은 을 보니까 답답해서 그렇다. 이걸 뭐라 그런다? 다정이 병이다. 이런다. 뭐가 병이다? 그렇지. 선생이 그냥 여러분 그냥 막 그 짜증 안 내고 그 설렁설렁설렁 넘어가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하든 말든 설렁. 저는 여러분 보니까 뭐 해서 안타까워서. 그게 뭐가 병이다? 다정이. 그것도 다정이 병인 거 어떤 게 있노?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은 몇 살 되면은, 스무 살 되면은, 정을 끊어야 됩니다. 뭘 끊어야? 그래야 자식도 편하다. 근데 막 간섭하잖아요. 뭐가 병이다? 대학요건의 취득. 순위 변경.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여러분, 만약에 첫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면 다 도망가는데, 지금은 여러분 행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럼 소멸은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은 소멸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뭐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상대적 소멸은 한쪽에서는 소멸하지만 한쪽은 뭐한다? 취득하잖아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소멸, 매수인 입장에는 뭐 취득. 이걸 이전적 취득, 설정적 취득하고 동일하지.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봐봐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그 저희 그 4페이지에 한번 보면, 여러분 집에서 문제 풀어와야 된다. 오늘 여기서 풀면 안 되거든. 그냥 뭐 책 늦게 받았으니까 오늘은 한번 하는데, 자 여러분 그 저희 그 4페이지 한번 보자. 4페이지 몇 페이지? 4페이지 보는데 찾습니까? 예. 자 1번 성질이 다른 것 하면, 이거 준법률행위 가지고 잘 내거든. 준법률행위는, 대표적인 준법률행위는 뭐 무슨 체거? 그렇지. 의사의 통지는, 여러분 그 저희 의사의 통지와 뭐 관념의 통지 있잖아요, 그지? 의사의 통지는 각종 체거와 각종 거절. 그래서 요거는 무슨 체거? 의체거. 관념의 통지는 무슨 통성? 관통성. 통지와 뭐 승인. 이게 이제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그럼 요거 찾아라도 이렇게 내고, 법률행위가 아닌 것 하면 어체거? 관통성. 무슨 행위가 아닌 거? 아닌 것 하면 어체거? 관통성. 하고 또 성질이 다른 것 하면 어체거? 관통성. 이거 찾으면 된다고. 그거 나왔잖아. 전부 다. 그거 보니까 통지는 뭐고? 관통성. 관념의 통지. 2번도 승인. 자, 1번에는 어디에다 동그라미? 통지. 2번 승인. 3번 통지. 4번 거절. 거절은 뭐? 의사의 통지지. 그 다음에 요거 채무자의 채권 양도의 승낙은, 이 승낙이 아니고 승인. 승낙 동그라미에서 그 가로에서 뭐다? 승인. 나머지는 네 개는 결국 무슨 통성이고? 관통성이고. 4번은 뭐? 어체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한다고. 1번 이게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이제 푸는 요령이 이게 딱 보고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고 딱 하면 거의 요거 나온다고. 그 다음 또 법률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인데 네 개는 맞다.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고,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러분 통지했는데, 아니 체거했는데, 뭐 했는데? 학답이 없다. 학답이 없으면 때로는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 그 어디에 그렇노?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보자. 요 제한 능력자가 있고 요 상대방이 있는데, 제한 능력자는 뭐 할 수 있노? 취소할 수 있지. 그럼 만약에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는 상대방은 이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지 안 할지 아직 미확정적인 상태에서 상대방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야 너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나오고 했는데 뭐 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뭐 할 것인지, 추인할 거니 확답해라 하고 체고했다고. 누구한테? 법정 대리인한테. 근데 법정 대리인이 알면서 뭐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 체고를 받고 가만히 있는다.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여기는 뭐 한 거로 보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체고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확답이 없다. 알면서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면서 뭐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뭐 한 거로 본다? 취소한 것으로 보고.
다르다고.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확답이 없으면 뭐 한 거로 본다? 추인. 무슨 능력자에서는? 제한 능력자. 근데 요 잘 봐라.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있고 무슨 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다. 자,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때문에 그렇다. 알면서 가만히 있는다. 뭐 하지 않겠다. 그렇지. 추인한 거로 보고 어디서? 어디서? 제한 능력,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이요. 근데 이제 무권 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안 지잖아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다. 너, 취할 것인지, 그제는 빨리 확답해라. 최고했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본인으로부터 확답이 받지 못하면, 확답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전부 다 발신주의지, 요거는. 확답이 없으면, 요거는 뭐 지지 않는다. 그렇지. 요거는 추인을 뭐한 것으로? 거절한 거로 본다고. 그래서 확답이 없다, 추인이다, 아니다, 일률적으로 이야기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제한 능력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가만히 있으면 이걸 침묵이란다. 확답이 최고를 받고 무슨 무고하면은 침묵하면은 뭐한 거로 보고? 추인한 거로 보고. 무권 대리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최고를 받고 뭐 침묵하면은 추인을 무슨 절? 그렇지. 요거는 어디서 그렇노? 법에 그렇게 정해놨다고. 당사자 의사에 의한 게 아니라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게 2번에 5번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에서는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는 경우, 해제권자의 뭐가 없는 경우? 통지. 이건 최고를 받고 여기는 통지는 확답이지. 무슨 답이 없으면? 확답이 없으면 취소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하는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잘 나온다. 아까 확답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침묵. 침묵은 일률적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OX, X.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건 꼭 기억해야 된다. 제한 능력에서는 상대방이 최고에 대한 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했더니 뭐가 없다? 확답이 없다. 뭐 한 거로 본다? 추인. 무권 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본인에게 뭐 했다? 최고했다. 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무슨 절? 거절.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규정에 의한 거다? 법률 규정. 그치?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번에 포괄승계. 3번에 2번. 포괄승계. 전부 이제 맞는 거. 딱 3개 있죠. 상속류. 3개 되라. 상속, 포괄유정, 회사협병. 근데 사인정녀는 말 그대로 정녀다. 무슨 정녀? 정여. 정여는 뭐고? 계약이지.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주겠다 하는 거. 어쨌든 정여. 정여는 특정승계다. 됐습니까? 그냥 정여는 무슨 약? 계약. 됐습니까? 사인 정여는 어쨌든 내가 죽으면 누구 주겠다. 이건 단독행위라고. 사인 정여는 무슨 행위다? 단독이. 그냥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정여는 뭐다? 계약. 사인정녀는? 단독행위. 내가 죽으면서 누구 죽으면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누구 죽겠다. 어쨌든 정여는 특정승계다. 정여는 무슨 승계다? 특정승계다. 되겠습니까? 예. 그냥 정여는 계약. 합의. 사인정녀는? 내가 죽으면 누구 주겠다 하는 거 일종의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 다시 정여는 계약. 사인 정여는 단독행위다. 되겠습니까? 하고 어쨌든 무슨 승계다? 특정 승계다. 그지? 그런 거.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나머지는 맞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는데 4번에 올바르게 연결된 것. 자, 기억. 기억은 어디다 동그라미 하노? 채권의 양도.
자, 여러분 준자부터는 건 아까 준법률행위 무슨 체거 의체거 관태거 준물권행위 세 개 채권 양도 면제 채권 양도 무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잘 나온다 양도 면제 그게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래서 기억은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노? 채권의 양도. 맞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계약금 계약 동그라미 무슨 계약? 요물 계약. 반드시 그지? 그럼 기억 니은 맞죠? 그럼 추인 단독 행위 무슨 인? 추인 무슨 행위? 단독 행위 그 다음에 점유취득쇼 이건 뭐 원시적 취득이지 여러분 원시취득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거 원시적 쇼취득 선의취득 토지수용 세 개 그런 거는 앞부분에는 외워야 된다 그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여기 것만 다 하면 시험 100% 합격한다 민법 통과한다 요 안에 것만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서 몇 번 연습하면 굉장히 문제 많다. 1번 갑니다. 6페이지. 틀린 것. 3번. 아까 뭐라 했노? 3번. 강해지는 거 작용해야지. 내용하면 양질이지. 강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는 올라가는 거와 등기. 대항요건. 아까 저 요 작용, 요거는 작용은 아까 뭐라고 기억해야 되노? 강해지는 거, 그렇지. 올라가는 거와 대항요건, 등기 이런 거지. 그럼 1번에 틀린 건 몇 번? 3번, 그렇지. 내용의 변경은 양질, 그렇지. 그래서 요 질하고 요 작용 잘 나온다. 질은 성질 바뀌는 거, 대표적인 건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예. 요 앞부분은 저처럼 해야지 막 해갖고 갑이 을에게 을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외우면 작살난다 문제 못 맞춘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처음에 저한테 공부 저한테 배울 때는 어려웠는데 제가 하는 게 오리지널 정통이라고 그 다음에 2번 간다 잘못된 거 설정 나왔잖아요 2번에 1번 무슨 정? 설정 설정하면 무슨 적 취득? 설정적 취득. 되겠습니까? 이전하는 뭐, 소유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는 설정, 제한 물건의 설정. 이건 무슨 적 취득? 설정적 취득. 그럼 나머지 맞다.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 간다. 7페이지 1번. 몇 페이지 1번? 7페이지 1번. 법률행위인 거. 자, 여러분 법률행위인 것 한번 뭐 찾아야 되노?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다시 뭐?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그지? 그럼 거기서 계약인 거 어떤 게 있노? 4번, 공탁. 우리 저번에 또 전형계약 15개 하고 비전형계약 잘 내는 게 뭐? 공탁, 대물변제. 다시 뭐? 공탁, 대물변제. 그거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해제, 해제계약,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잘 나오는 거. 다시 전형계약 몇 개? 15개. 그거는 잘 안 나오고. 그럼 요 법률행위인 것 하면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인데 계약 중에서 비전형계약, 무슨 탁, 공탁, 대물변제, 그 두 개 기억한다. 하고 합의해제.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다시 1번 다시 가 1번 법률행위인 것 한번 뭐 찾는다? 또 단독행위 합동행위 찾아야 된다 근데 4번은 무슨 탁이다? 공탁 나머지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 승립요건 승립요건은 자 이번에는 문제가 어디에 동그라미 하는 승립요건 무슨 요건? 승립요건 동그라미 하고 자 그럼 1번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노? 요물계약은 자 여러분 그죠?
그냥 일반적인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승립하잖아요. 오케이 하면 요물은 약정 플러스 요건. 그럼 요물 계약은 요물 계약 동그라미 하고 요물 계약은 물 요물 계약은 약정 플러스 뭐 행위 하니까 승립하잖아요. 그래서 요물 계약에서 그래서 1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다? 요물 계약에서 무슨 도 인도 그게 핵심. 나머지는 2, 3, 4는 뭐 효력. 그지? 여러분 자 금방 이제 이야기할 때 항상 뭐 가지고 문제 푸노? 응? 증거. 증거. 있는 지문의 글자를 가지고 푼다고. 아까 요것도 뭐, 원시, 처음, 승계, 이전. 아까 저 작용, 강해지는 거, 내용, 양, 질, 주체, 사람 바뀌는 거, 이전.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준법률 행위. 어체거 관통성, 준물권 행위, 양도 양도 면제. 꼭 준자 붙은 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되지. 자, 그 다음 갑니다. 3번, 8번. 편안하게 공부한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되고, 여기서 막 다 하려고. 문제는 자기가 해봐야 된다, 원래. 자기가 해갖고 와야 된다. 이제 여기 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늦게 받아가지고. 자, 3번 간다. 3번. 8페이지 3번. 3번에 틀린 거 2번. 무슨 행위?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OX, X. 요 법률 행위, 의사표시.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럼 법률 행위는 어디에 비유한다? 자동차. 의사표시는 무슨 진? 엔진. 다시 법률 행위는 어디에다 비유한다? 자동차 의사표시는 엔진. 그래서 자동차는 엔진만으로 이루어진다. OX, X. 그렇게 기억한다, 그지? 근데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노? 의사표시, 엔진.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있을 수 없다. 그지? 그렇게 기억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예외가 한 게 있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우리 과학에서 이야기하면 일가. 원자와 분자의,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잖아요. 원자와 분자가 같은 게 과학에서는 몇 가? 일가지. 그게 대표적으로 단독행위다고. 단독행위는 무슨 표시면서? 의사표시면서 법률행위. 그렇게 기억한다고. 많이 기억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게 어느 거냐 하면은 3번에 4번.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거? 그렇지.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과학에서 이야기하면 몇 가? 일가. 무슨 자와? 원자와 분자의 형태가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5번. 3번에 5번은 엔진 고장은 법률행위 의사표시 나오면 일단은 아까 그 일가만 빼고 무조건 의사표시 법률행위 나오면 의사표시 자리에 뭐 집어넣고? 엔진. 법률행위 자동차. 그래서 엔진 고장은 자동차 고장이다. 되잖아요. 다 된다. 제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라 했다. 오늘 첫 번째의 메시지는 뭐다? 선생님이 뭐 한 걸 가지고? 가르쳐 준 걸 가지고 풀어야지. 내 머리 가지고 풀면은 여전히 공부 안 해도 몇 점? 50점. 해도 50점. 이렇다고.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나머지 다 맞다. 다 못 읽고. 4번에 3번. 어디에다 줄치노? 사기강박. 자, 사기강박. 고개 들고 사기강박.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나와야지.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안에는 일단은 뭐하다? 유효. 유효하다는 말은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행위가 아니다? 법률 행위가 아니다가 아니고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고 일단은 뭐하다? 유효. 한데 하자가 있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명이 되잖아요. 많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 딱. 이제는 문제 풀이니까. 또 나왔네. 5번에 5번. 어디다 동그라미? 그래, 정연은 뭐라 했다? 계약. 아까 사인 정연은? 단동행위.
단독이 됐습니까? 예. 어쨌든 정여든 사인 정여든 여러분 그죠? 무슨 저? 정여 계약 사인 정여는 단독행위인데 됐습니까? 등기법에서는 정이라는 말 붙었잖아요. 무조건 공동신청. 무슨 신청? 공동신청 되겠습니까? 예, 네. 그거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유정이 단독행위다. 무슨 정이? 유정이 사인 정여는 여전히 계약이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정여가 세 개가 있다. 자, 정여 사인 정여 유정 유언에 의한 정여. 요거는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 요거는 무슨 약? 계약. 그지? 그럼 자, 정여, 합의, 사인정여, 계약체결 하는데 내가 죽으면 너한테 줄게. 이것도 무슨 냐? 계약. 요 무슨 정은? 유정은 일방적으로 하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근데 자, 요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한꺼번에 뭐 정 붙었죠? 셋 다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요거. 이건 단독행위지만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아까 조심합니다. 사인정여는 여기 단독행위가 아니고 요거는 무슨 약? 계약. 요거는 유정은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근데 어디서 나오냐? 이 민법에서는 잘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오냐 하면 어디서? 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뭐가 붙었다? 정 붙으면은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꼭 기억한다. 유정은 무슨 행위고 단독행위고 정여와 사인 정여는 무슨 약? 계약. 그치, 그거. 사인 정여는 계약 체결하면서 내가 죽으면 너한테 줄게. 죽음을 원인으로. 되겠습니까? 예. 유정은 유언. 유언은 단독행위잖아요. 어? 요거는 무슨 행위? 뭐 때문에 단독행위? 유정, 유언. 요거는 정여. 아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여는, 요건 사인 정여는 똑같이 두 사람이 뭐 계약하면서 주는데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언제? 내가 죽으면 너한테 줄게. 무슨 K? 오케이.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한 번씩 가다가, 그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부처님도 때로는 요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변명이겠지만, 누구도? 부처님도 요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단다. 무슨 수가 생각이 안 나서. 어, 그치. 그 이제 그런 변명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가는데, 어쨌든 정여는 무슨 행위다? 계약. 근데 아까 단독행위가 되려면 무슨 정이 들어와야 되노? 유정. 그치? 맞습니까? 예. 네.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6번 가는데, 6번, 오른쪽 가서. 틀린 거 묶는데, 기억. 어디에다, 자, 끊는다. 주어, 목적은 끊고. 어디에다 동그라미? 확정. 확정. 아까 했죠. 확정 가능 언제까지만? 이행기, 장래, 승립 시의 확정, OX, X. 승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OX, X. 그치? 그 다음에,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 맞죠? 예. 그 다음에, 규칙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주치고.
어디다 줄치고? 규칙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줄치고. 무슨 사유 없이? 규칙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줄치고.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이거 일단은 뭐하다? 유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규칙 사유 있다 후발적 불능 이거 이행 불능. 어쨌든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 그 다음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니응과 리얼.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거기에서 일부 불능은 리얼인데 리얼의 원칙적으로 그게 핵심이다. 원칙적으로는 전부 무효지만 여러분 담보 책임 574조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원시적 일부 불능 수량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은 수량부족으로서 담보 책임으로서 계약은 뭐하다? 유효. 그거 조심한다. 같이.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그 6번의 리얼은 핵심 단어가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그지? 그 다음, 7번. 어디에도 줄치노? 1번. 체결된 다음 날 멸실 후발적 불능 유효.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 그렇게 푼다. 집에 가서 자세히 보고.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한다. 요 정연은 뭐다? 사인정연은 무슨 약? 계약. 요 유정은 무슨 액이다? 단독액이다. 그죠? 요렇게 한번 실수하고 나면 가슴에 엄청나게 타격을 했습니다. 그죠? 다음. 그지? 막 해가지고, 괴롭다. 맨날 뭐, 다 보잖아. 그지? 에? 뭐라고? 자, 그 다음 8번. 10페이지 8번. 유효한 법률행위. 뭐, 8번엔 5번. 그지? 맞습니까? 예. 필요 없고. 그 다음 9번. 옳지 않는 거. 3번 가는데 여러분 자 3번의 핵심 단어 9번의 3번 원칙적으로 그게 핵심이다. 이중매매인데 핵심은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유효. 근데 적극가담 하면은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이렇게 한다고. 그럼 그래서 9번의 3번은 핵심 단어가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그 다음 10번 간다. 10번 옳은 것 찾잖아요. 그지?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면 옳은 게 어렵다. 원래 그러면은 이런 거는 1, 2 그럼 나머지 4개는 틀린 거니까 맞게 고쳐가지고 기억해야 된다. 시험 문제 이런 건 특이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1번의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러면 자 신의 측 판단은 뭐도? 직권. 2번 여러분 그 요거는 어디다 동그라미 법령 하니까 이건 강행규정이다. 103조 아니다. 2번도 잘 나온다. 2번은 103조 무효다. OX, X, 강행규정. 법령에 있으면 강행규정이지.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한 부분만 무효. 뭐만 무효? 초과한 부분만 무효. 그 다음 3번 핵심 단어. 임치계약. 무슨 계약? 임치계약. 여러분 저번에 했죠. 어디에서 서울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서울에서 돈을 훔친 거는 그는 103조지. 그지? 뭐 서울에서 훔쳤거나 안간 밀수자금 마련해가지고 은행에 뭐하는 행위는 예금하는 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핵심 단어는 무슨 계약? 임치계약. 임치계약은 앞에 거는 103조지만
됐습니까? 앞에 조성한 재산은 103조지만 그걸 어디에 은행에 뭐 하는 거? 맡기는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4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허위 하면은 뭐? 103조 무효. 허위 무효. 근데 여러분 자 진실한 증언을 하고 통상의 여비의 용, 통상 용인 수준 여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진실 증언하고 통상 용인 수준을 초과하면 몇 조? 103조. 그런 거 그지? 그 다음 5번은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지? 그 다음 11번 옳지 않은 것 갑니다. 11번, 3번. 어디에 줄친다? 그렇지. 이중매매 줄치고 원칙 하면 뭐하다? 유효. 그렇게 문제 푸는 거다. 문제 풀 때 그렇게 푸는 거다. 뭐를 가지고 푼다? 단어, 근거, 증거 가지고 푸는 거지. 내 머리 가지고 풀면 안 된다. 12번 틀린 것. 1번은 맞는데 해당하는지 여부는 끊고 언제 행위가 이루어진 때 무조건 모르겠다 행위시 하면 된다. 2번 무효는 주어 끊고 무슨지 누구든지 그럼 위반한 자도 잘못이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은 항상 시대와 따라서 조금씩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치? 그 다음 4번은 뭐고? 봄사기 봄범죄. 4번은 다시 봄범죄. 4번은 무슨 범죄? 103조. 대리인이 했다. 누가 한 거랑 마찬가지다.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여긴 지금 대리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다. 누구 대리인이다? 매수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자 매수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몇 조다? 103조. 그렇게 한다고. 문제 풀 때 저처럼 풀어야 됩니다. 집에서 문제 풀 때도 자꾸 연습한다. 그지? 그 다음 13번 불공정. 자 아까 있죠. 103조 개념은 시대와 따라서 조금씩 변하지만 불공정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행사 행위시. 그렇지. 그럼 나중에 행위하고 나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걸 뭐냐면은 나중에 하고 나서 급격한 변화가 있다. 그걸 무슨 변경? 사정 변경.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그거 판례. 자,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는 아니었는데. 1번. 13번에 1번. 계약 체결 당시는 아니었는데, 사후에 외부의 환경은 급격한 변화로 큰 손실 또는 이익.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디에 줄치노? 사후의 외부의 급격한 변화로, 그게 핵심이다, 그지? 그는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제일 중요하죠? 2번은, 판례. 경솔, 공방, 무기함, 주관적, 현재의 불균형, 객관적, 곧 민법에서는 곧 두 개만 요구하고 있지만 무슨 방은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악의, 그지? 그래서 그 13번의 2번 폭리행위 악의가 없거나 자 악의가 없으면 104조는 되지 않는다. 악의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불균형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대리 내에서 104조가 이루어졌다. 무슨대? 경무대 본공.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그치? 그 다음에 4번 짱중요. 104조는 아까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적용될 수 있다. 104조의 무효, 자, 여러분, 우리 저번에 했죠. 4분의 1로 팔았다고. 그래서 무효가 됐다. 찾아오려고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 미안해. 돈 더 줄 테니까 정상적인 가격, 오히려 얹어서 더 줄 테니까. 너 어차피 팔려고 했으니까 무슨 K? 오케이.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 짱 중요. 그 다음에 5번에 해설 한번 해봐라, 5번. 그렇지.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네 개.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없다.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됐습니까? 13번에 4번.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불공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13번에 4번 다시 그 위로 다시 올라간다. 아까 104조 무슨 행위 전환 있다? 무행위 전환 있다 없다? 있다. 3번은 아까 대리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무슨 대? 경무대, 무슨 공, 봉공. 그치?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13페이지 14번 불공정 옳은 것. 1번, 아까 한꺼번에 4개 해야지.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없다.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의 현재 불균을 판단한 피해자의 뭐 궁박, 경솔, 무경험 셋 중에 몇 개는 있어야 된다? 1개. 고려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고 뭐 고려 대상이고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1개. 3번 무슨 대? 경무대, 무슨 궁, 봉궁. 4번 잘 나온다. 4번 아까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악의가 있어야 비로소 무효.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없었다면, 악의가 없었다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같은 둘째 줄 4번에 2번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뭐 의사가 없어도 동그라미 없었다. 불공정이 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현재의 공정을 잃은 경우 추정된다. OX, X. 103, 104 뭐 없다? 주인 추정 없다. 이렇게 배운 거 가지고 자꾸 연결시킨다. 그지?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법률행위 해석. 자, 틀린 것인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법률행위 해석은 자연적 해석, 마음먹은 걸 기준으로 하는 거, 내심의 효과사 자연적, 그 다음 밖으로 나타난 거 뭐 규범적, 그럼 가상적 의사 뭐 보충적인데, 특별한 말이 없이 법률행위 해석하면 어느 거? 규범적 해석.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 확정. 다시 뭐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 확정. 이 원칙 나오면은. 그래서 그 15번에 틀린 거 해석은 원칙 나왔죠. 뭐가 나와야 되노? 표시행위의 객관적, 그래서 어디에다 줄치노?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 그거 줄치고 그걸 뭐로 바꾼다?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 그렇지. 규범적 해석. 근데 내심적 효과의사 나오면 이건 무슨 적? 자연적. 가상적 의사 확정, 이건 뭐? 보충적. 자, 7번 안 본다, 이거. 자연적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자연적 해석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내심적 효과의사가 나와야 되고, 오 표시무예의 원칙이 나와야 되고, 됐습니까? 여기는 뭐 없다. 오 표시무예 나오면은, 오 표시무예에서는 뭐 없다. 차고 없다. 꼭 같이 나온다. 됐습니까? 누구? 표자 중심으로.
표자를 중심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 다음 규범적 해석은 무슨 행위? 표시행위. 무슨 행위? 표시행위. 요거는 뭐? 상대방을 중심.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네. 그 다음에 뭐? 보충적 해석. 가상적 어사, 가정적 어사, 그 다음에 이거 뭐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사건, 그 다음 내용 대상을 뭐 하거나 확대하거나. 뭐할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기억한다, 예. 요런 단어가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자연적, 그 해석은, 방법은 이렇게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 다음 무슨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렇게 있지만, 그 다음 또 요, 또 보충적 해석 하나 더, 요 임의 규정도 없을 때, 임의 규정도 없을 때 하는 게이 보충적 해석이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법률행위 해석하면 무슨적 해석? 규범적 해석.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 무슨 행위? 표시행위의 무슨적 의미? 객관적 의미를 확정. 의미를 확정. 이렇게 나간다.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무슨적 해석 하는 게 원칙. 규범적 해석. 원칙, 원칙.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5번에 4번 의사주의 하면 자연적. 무슨 주의? 의사주의 하면 표자 진위. 자연적. 표시론 하면 뭐? 규범. 무슨 행위?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 지금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